그러나 고수야! 언니, 세안아, 어디 가? 갈 데가 있어서 밥 잘 챙겨 먹고 있어. 언니 갔다 올게. 언니 가지 마. 나 무서워. 세안아, 언니가 진짜 시간이 없어. 지금 가야 돼. 응? 미안해. 그렇게 돈 빌려놓고 어딜 가려고? 이제 나한테까지 찾아와. 언니 어디 갔냐고. 너는 다 이해해 주잖아. 넌 언니 편이잖아. 그러니까 이번에도 봐주라. 연락할게. 발 피해가 있냐? 정한이 어디 갔어? 모르겠는데요. 나 족같이 보이냐? 네 언니잖아. 몰라요. 저 일하러 가. 나 시발년이 진짜.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하자. 예, 알겠습니다. 또 보자.
아버지가. 돈 내일 드리면 안 될까요? 형, 나야. 우수요. 죽은 줄 알았다. 그렇게 살았지. 잘 지냈어? 하, 참. 금방 온다더니 6년이 걸려?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전화 한 통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. 숨이 차시더라고. 에이 답답한 새끼. 아 여기 있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. 형 돈 필요해? 어. 얼마나? 많이. 니 나간 다음부터 세비 어떻겠냐? 유행도 유행이라 다이스클럽까지. 어쩔 수 없었다. 체육관 지키려면. 자. 아, 봐도. 아, 체육관 잘 지켰네, 우리 형. 오늘 내 생일이냐? 밖에 누나? 아, 진짜. 형.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둘이서 예전처럼. 오수야 한 번만 알아보자. 아, 아니야 됐어. 알았어. 오셨습니다. 오셨습니다, 형님. 네, 밑에 8번 방입니다.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. 어딜 그렇게 가시는 중이었다고? 아, 미안해요. 자, 전 오래 기다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연씨는 어때요? 사기잖아요. 분명 등록금 이자보다 싸다고 해서 그래서 빌렸는데. 하연씨 오해하셨구나. 계약서에 다 적혀있는 내용인데 잘 확인하셨어야죠. 제가 말씀드렸죠.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도움이라도 하시라고요. 저분들도 하연 씨랑 같은 학생들이에요. 근데 열심히 일해서 갚고 있잖아요.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? 720만원이니까 백대 나
나쁘지 않네요. 전 어릴 때부터 약속을 못 지키면 맞았어요. 그래도 맞으니까 지키게 되더라고요. 갚을게요. 제가 아니 제 동생이 일하니까 금방 갚을 수 있을 거예요.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동물이에요. 그렇죠. 한 번만 주세요. 살려주세요. 제가 좋아하는 표정이네요. 세연아, 언니 뭐 하시니? 오수야, 슬플 오, 보낼수. 나도 보낼수예요. 2년 연자에. 아. 아저씨 고마웠어요. 이 말하려고 했어요. 체육관은요? 원금은 납부했고 이자만 나왔습니다. 이자만. 이자가 쌓이면 돈을 내는 고객이 힘들어지죠. 그럼 다독여 주시고 재촉하셔야죠. 우리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세요. 아시겠죠? 정하연 씨는요? 아, 그게 연락이 안 돼서 알아보니까 자살했다던데요. 정하연 씨 밑에 정수연 씨 있잖아요. 부조금 넣어주시고 절차대로 그 동생분에게 받으시면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혜님, 이건 저번에 박 사장님이 도와주신 답례라 하시면서. 이 양반 시대를 모르시네. 다음부턴 돈으로 받으세요. 여기 많이 좋아했었다. 수연이가 일하러 처음 온 날 걔 여기도 왔었어. 샌드백 한번 쳐보고 싶어서 따라왔다고.
작은 손으로 치는데 막 여기가 저리더라. 근데 자살했대. 그 작은 손으로. 고마워요. 좋아해줘서. 언제 머리 했어요? 그만 슬퍼하고 자. 뭐하냐? 위로. 이혼을 날 잡았어. 그게 위로야? 누가 그렇게 위로해? 거실에도 나오더라. 돈 벌어야 된다고. 얼마나 기특하냐? 누군 전단지만 돌리고 밥만 주네. 복싱 다시 하자니까 김근영의 글러브가 바뀐다. 아주 그냥. 형. 6년 전에 나도 저런 표정이었어? 아니, 그땐 더 못생겼지. 위로! 유치하다 진짜. 아이씨!
웃지 마 이 새끼야. 야 빨리 와. 자, 어딜요? 형한테 들었어. 오늘 49일이라며. 잘 보내야지. 가자. 괜찮아요? 고마워요. 같이 보내줘서. 나도 말해줄 거 있어서. 네? 우리 형이 좋아했다고. 진심으로. 아저씨, 그때 컵라면 왜 그랬어요?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안 웃거든. 근데 너 웃더라.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. 아저씨가 내 복이에요? 아저씨 아니야. 아저씨, 권투 좀 했다면서요. 나 가르쳐줘요. 이렇게? 이렇게? 배워서 뭐하게. 이제 나 혼자예요. 이렇게 넓은데 나 혼자예요. 모기도 있다. 가자. 이쪽인데? 나도 알아. 같이 가요, 아저씨. 아저씨, 권투 가르쳐줘요. 아, 가르쳐줘요. 제발. 한 번만. 형한테 배워, 형한테. 아저씨는 제대로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. 그걸 알고 있었어?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르쳐줘요. 네? 네? 재미없어. 아니에요. 아저씨가 가르쳐줘요. 그럼 내일부터. 아, 내일부터 가르쳐줘요. 가서. 아저씨. 아저씨 제발. 아저씨. 야, 모두 쭉 들어오면 돼. 알겠지? 그냥 쭉. 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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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세게 째. 아 좋아. 라이트. 라이트. 아 좋고요. 자 원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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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고. 야 좋아. 잘했어. 뭘 가르치는 거야. 자 봐봐. 발 어깨 넓이 뒤로 하고, 어? 어깨 넓이 뒤로 하고, 왼손 가드 올리고, 오른손 가드 올리고, 고개는 숙여주고, 주먹 뒤에 숙는 거야. 알았지? 자, 이 상태에서 잽을 뻗어. 잽이든 라이트든 뭐든지 다 뻗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. 알았지? 자, 살짝 보여줄게. 에이, 이해가 지금 뭘 그렇게 또. 에이, 참. 자, 잽! 잽! 원투! 저기 보이는 저 가로수 아래 우리가 처음 미소
아저씨 내 첫사랑 할래요? 아저씨 같은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서. 아직도 양아차들 와? 매일 와요. 돈 벌고 있나 감시하고 도망갈까 따라오고 심심할까봐 말도 걸어줘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. 대답 안 해줬네.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. 너구나. 이렇게 생겼네. 누구? 저번에 말씀드린 체육관 그 캐스 오수입니다. 아, 말로만 듣던 오수 씨군요. 앉으시죠.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? 얼마냐? 수연이 비. 아, 미안합니다. 그 자리에서 남의 빈 얘기를 처음 들어서.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? 정수연. 정수연. 아, 원금의 이자까지 2,700만 원이네요. 내가 갚을게. 그러니까 수연이 건들지 마라. 말하는 싸가지가 이씨. 감동적이네요. 서명하세요. 그럼 채무자는 오수 씨가 됩니다. 돈 많이 벌어라.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. 이제 우리 고객님이시니까 기념품이 다음에 보내드리죠. 마음에 쏙 드실 겁니다. 고객님 나가십니다. 사랑합니다 고객님. 안녕히 계십시오. 가는 길에 문이 열려 있길래. 무슨 일 있어요? 아니,
없어. 근데 웬 술이에요? 누가 그러더라. 인생은 쓰고 소주는 달다고.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는데. 엄마 보고 싶다. 아저씨는요? 난 고아원에서 자라서 거기서 형도 만났고 아저씨 웃어봐요.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요. 아니 이렇게요. 빙글. 좋다. 다음 주? 다음 주. 정말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영화도 보고 놀이동산도 가고 파스타도 먹고. 근데 그날 비 온다던데. 우산 쓰면 되잖아. 그래도 하늘이 맑았으면 좋겠다. 이제 들어가. 5분만 더요. 이자까지 다 했죠. 왜? 아니야. 그럼 그 배팅하고 경기 뛰는 거 지금도 있나? 모르지. 너는 좀 이상하다. 아니야. 어디? 일찍 들어와!
형님, 인연이 형님 좀 보자는데요. 잘 차려입으시고 무슨 일로 오셨죠? 경찰에서 연락 왔어. 네가 우리 언니 죽인 거라고. 자살 아니라고. 와. 네. 본의 아니게 제가 죽였네요. 뭐? 정하연 씨 좋아했어요. 같이 즐기면 비탄감 해준다니까 도망다니다가 꽉 그렇게 됐네요.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? 쓰레기 같은 네 얼굴. 아, CCTV.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. 그냥 가요. 우리 볼 일도 없는데. 무슨 소리야? 모르셨나? 오수 씨가 수현 씨 대신 빚 갚는다잖아요. 체육관으로 좀 치워주세요. 포장도 이쁘게 해주시고. 형, 여기 수현이 안 아파 갔어? 알았는데? 연락이 안 되네. 저 오세요. 안 그래도 어제 꿈자리가 이상한 게. 와. 오수야! 수현이 잘 부탁해. 너 지금 그 자식한테 간 거잖아! 거길 어디라고 가! 형이 있어서 하지 마라, 어? 꿈자리가 이상하다 했잖아. 형 생각해서, 어? 수현이 생각해서. 형, 한 번만 안아보자.
금방 올게. 이번에 언제 울고. 그대 떠나보낸 후 술 한잔 마시려 하오. 다시 보지 말자고 했잖아. 전 보고 싶었어요. 딱 그 얼굴이 보고 싶었어요.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냐? 말해봐. 그게 궁금해요. 내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어. 6년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한테 물었거든? 왜 그랬냐고. 대답이 없더라. 근데 넌 대답해 줄 수 있잖아. 말해봐. 왜 그랬어? 내가 뭘 잘못했는데! 그러니까! 자기 인생 즐기며 살 것이지 왜 뒷감는다 그래? 왜 도와주냐고요? 이해가 안 되잖아요, 이해가. 그 시간에 돈 벌어요, 돈.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근사하게 사는 법을 몰라.
살고 싶다. 안 도와주네. 아! 지금 도와드리고 있잖아요. 다 이기면 빚 없애줄게요. 기분 좋죠? 막 흥분되지 않아요? 좋아해서 싸봐.